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SJ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뉴욕 증시 일단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했고 특히 이제 그 실업자 거기 관련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여러가 큰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하락 추세로 약간 들어간 모습이 초기의 그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이제 상승할 여지가 보인다 싶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다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산업 유틸리티 금융주 쪽으로 일단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이 좀 많이 하락했고요. 그 다음에 경기 상승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중에 주목을 할 것은 인터넷 쇼핑몰 부문에서 그런 이 좀 보실 게 있는데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. 오늘 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돼서 일단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돈 세탁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 관련된 각종 그 화해 코인에 대한 조작 혐의 이런 것 때문에 재무조사와 그다음에 여러 수사를 지금 받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가상화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변동성이 크고 어느 정도 그 뒤에 어떤 그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 담보를 해줄 수 있는 물건이 없는 이런 위험 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주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안전하게 뭔가를 담보를 해줄 수 있는 ETF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더 많이 옮겨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치주들은 앞으로 더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로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 그 연준 이사가 오늘 일단 여러 발표를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일시적인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번 4월에 나온 것들이 너무 그 급작스럽게 그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여기에 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이 이 진정이 되는 모습을 봐라. 그래서 앞으로 5월이나 6월에 있는 이런 지표들은 분명히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. 사실은 그 미국의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벌어진 일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그 놀랄만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. 따라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시급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. 따라서 국내 증시하고 미 증시의 영향은 당분간 여기 연결된 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영향에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따라가지고서는 시급이 자꾸 인상이 되고 각국 여러 그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시급을 올리고 그다음에 고용을 증대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당분간 그 실물 경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시급이 올라가봤자 거기에서 크게 그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한 최소 6개월 연말까지는 실물 경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와 일단 미국 증시하고 어느 정도 디커플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. 단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양매도를 걸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5월 말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5월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아주 강력한 그 공매도로 인한 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가지고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